다음에는 이제 차부 나왔네. 차부 예문 한번 읽어 주세요. 차부를 썼어. 차부 이러면 아 뜻이네. 차부. 자, 차부. 뭐예요? 아. 요 나여자지요. 나여. 요 상 일찍이 상 간체로 썼습니다. 일찍이 국. 이때는 군은 찾다보다 찾아보다. 찾다 찾아보다. 그 다음에 고인지심이라는었어요. 이때 이는요 어질다거든. 이게 명사가 돼가고 어진 사람이. 어진 사람 입자예요. 어진 사람. 그러니까 고인이라면 옛날 어진 사람이에요. 고인이 명사가 되고 어진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진 사람, 옛 어진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일찍이 찾아봤다. 그랬더니 찾아봤더니 이 뭐 하더니 했는데 네? 혹 아, 요거는 우리나라로 어떤 경우라 이제 예,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이 그다음에 이자 지위예요. 이자 지위. 요걸 요렇게 좀 하나 좀 묶어줘. 하나로 봐야 돼. 이자 지위. 자, 이 하는 건 다르다예요. 같다는 동이에요. 이하고 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특수 형용사에 들어가요. 특수 형용사란 뭐예요? 뒤에 보가 보를 취한단 말이에요. 형용사인데 보를 취해요. 보를 취해가지고 그 보는 주어처럼 풀이한다. 이렇게 되지. 그런데 뒤에 보호를 쳐가지고 뒤에 거를 주어처럼 풀이하는 그런 형용사 이걸 그냥 이 문법적인 특수 형용사라 해가지고 해놨어요. 많다 적다 그죠? 다르다 같다. 그러면 이자 지위가 다르다. 주어처럼 풀이 이자 지위가 다르다. 이때 자는요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 하는 게 있죠. 두 가지의 이때 위는 행위 이자지야 두 사람의 행위 뭐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의 행위가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요는 소 여기에도 자 여기서는 무슨 알지요? 두 가지의 행위가 다른 것 소 하나 써도 되고 뒤에 자자 써도 두 개 같이 써도 되고 또는 소 이름만 써도 되고 소 따든 소 이름 써도 되고 두 가지가 다른 것은 그죠? 다른 것은 하 요거는 어찌 어찌하여 그 다음에 제 어찌하여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어째서인가 이 말이죠, 그죠? 어째서 어문부사예요, 어문부사. 어째서 어문부사. 그다음 어문부사 뒤에 어문부사 이거 하나만 있어도 이거 어문문이에요, 그죠? 근데 뒤에 이제 어문종류사를 많이 붙여 하 어문종류사. 어문종류사를 썼어요. 하제 이래가지고 어째서인가 하고 어문문이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부사 어문문인 것 같습니다. 어째서 이해됐었습니까? 그 다음에 감탄사로서 우하고 우차한이 나와요. 자 우하는 거 보면 입구자가 있고 오른쪽에 우리 어조사 우자가 쓰여 있어요. 자 우하는 거 이건 하나로서 단독으로 써요. 이 동사는 탄식하다예요. 우하면 이것도 맨 아 이런 뜻이.
그 다음에 입구가 없는 우차 쓰고 우리 차 있었지요. 우차. 이것도 아. 이런 뜻이에요. 자, 첫 번째 음료 한번 볼까요? 왜? 우 이랬지. 이건 뭐예요? 아. 뭐 우리가 감탄하지 슬프면 아 슬프도다, 기쁘면 아 기쁘도다, 뭐 그런 기쁘도다 슬프도다 이런 걸로 의역할지 살짝 살짝 넣는 거 좋겠죠, 그죠? 아, 오, 악이 아니고 그때는 오라 했습니다. 이거는 어찌하는 어문부사, 어문부사로 쓰인 어찌란 뜻의 어문부사로 쓰인 오랄. 오, 유. 그러면 어찌 머무겠는가? 아는 문이에요. 유가 있으면 게 어찌 있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찌 있겠는 오유, 어찌 있겠는 비에게, 비에 것이 어찌 있겠는 없다는 얘기죠. 아는 문 오유 어떻게 발음입니까? 만 가득 차다 말이죠. 그 다음에 불복, 그 다음에 자, 자 이거 한번 봅니다만 뭐뭐 하고도 뭐뭐 한데 가득 차고도 이거는 복이에요. 복. 넘어지다, 엎어지다, 또요 뒤집히다. 가득 차고도 불복 넘어지지 않는 것. 여기 이런 거 겸묶어지다. 가득 차고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어찌 있겠는가? 어찌 있겠습니까? 어찌라는 것도 의문문이에요, 그렇죠? 의문부사가 되는 의문문이에요. 요 끝에다가 문장 끝에다 의문종결사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거는 썼어요 안 썼어요? 썼죠? 썼는데 의문종결사 많은 것 중에서 제를 썼네요. 제를 썼어요. 지 마음이야. 제를 쓰든 야를 쓰든 뭐 열을 쓰든 지 마음이야. 제를 썼어. 그 다음에 120페이지 마지막 예문 우차하는 거 그거 봐주신 거. 자 우차 우차 우차지기는 입구가 없는 우예요. 우차. 아. 그 다음에는 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가 아니고 조예요. 조. 가다. 이 해 있죠. 이건 해인데 이거는 감탄 종결사로 안 있어요. 그러면은 감탄 쪽으로 우리가 표현을 풀어야 되죠. 가리라. 아. 가리라. 명, 지. 그 다음에 쇠, 의. 쇠. 목숨이, 이건 주격이에요. 목숨이 쇠하였다. 의하는 건 소술종사 볼 수 있죠. 쇠하였다. 또 감탄으로서. 감탄 종결사를 봐가지고 어떻게 사였도다 사였구나. 의문종결사도 볼 수 있어요. 목숨이 사였습니까? 근데 이 문맥상 보면 의문종결사를 보는 건 좀 부자연스럽죠, 그렇죠? 감탄 종결사로 같은 감탄보니까 감탄으로서 봐주는 지혜를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법 세계에 있는 11개 품사 열 자그마치 11개 품사에 대해서 일단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